성격이 가유불급이야. 의욕이 참 많이 넘쳐요. 그런데 그 의욕이 오래 안 가. 3일 천하야. 그래, 안 그래? 맞는 것 그거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해. 같아요. 네. 근데 결과물이 잘안 주어져.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못해왔고 아니온 건 아니야. 많이 내 얼굴도 많이 띄워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은 사람 상대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내가 그러고 살아야 돼.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결과가, 나이는 먹었는데 하는 거는 애야. 철딱선이 없는 애야. 그래서 내가 이거 무엇을 해야지 나한테 맞고 무엇을 나한테 안 맞고를 찾아야 되는데, 맞고 안 맞고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정석? 내 직업이 무엇이 맞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떤 연애든, 뭐 어떤 결혼의 상대든, 뭔가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뭐가 확실하게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지금 안 들어와 있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체성,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맞는 정체성인가, 뭐가 나한테 맞는 건가, 그런 게 되게 많이 노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심은 또 되게 세요. 나에 대한 자아력은 되게 세. 그래서 나는 이렇다는 강한데, 불끈을 하는데 정작 나한테 보여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내 자신이 되게 많이 조금은 지금은 지쳐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 들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일의 직업의 그 어떤 선이나 이런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혹시 어디 뭐 바꿀 계획은 없어요? 직업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작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직군은 비슷한 직군이었었는데 그거 하다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그만두고 또 지금은 다른 사업이라고 아무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하는 사람 건지. 상대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은, 아니고 그냥 물건 파는 어떻게 보면 네. 문구점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것도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 상대하는 거네. 사람 상대는 하고는 있는데, 문구점 개인 소매로 하는 거 아니면 도매로 하는 거야?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도매라고 해야 되나? 소매. 소매를 팔고는 있는데, 지금 그내 이름으로 명의를 갖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저도 이제 체인점 식이어가지고 네, 제가 점장이긴 한데 어쨌든 제 명의이긴 해요. 근데 재미가 없는데? 네. 왜 재미가 왜 없을까? 안 맞아서 그런가? 응? 그리고 머리가 되게 아파. 이런 말이 미안한데, 단순해. 맞아요. 단순 무식해. 그래서 단무지야, 한마디로. 근데 단순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 단순하는 것도 어려워. 돈 벌려니 어렵고. 그리고 또막내 머리를 쥐어짜서 내가 이거래 저거래 하지 막 계산하고 하는 것도 또 힘들어 하다 보니까, 직군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힘만 들어. 뭐가 나한테 맞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부모의 복은 있다. 응? 네, 그래, 안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부모의 복은 있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날 이때까지 부모도 그러고 내가 살아왔어. 네. 서시자수나. 근데 이제는 부모의 덕을 바라기에는 나이를 먹었다 이거지. 그래, 안 그래? 이제부터는 내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면은,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은 갈아엎을까 어쩔까 하는 것도 좀 있어. 근데 안 한다고 했을 가정하에, 안 한다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나 라는 건 조금 있어. 한방치기 하고 싶어? 생각이,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한방치기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뭐가 좀 이렇게 돈이 쫙 들어오고 뭐가 좀 재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 돈도 그냥 그렇고 버는 것도 그냥 그렇고, 이게 뭐 일인지 돈인지 직업인지 뭔지 그냥 모든 게 재미는 없어. 근데 본인은요, 인간 상대, 사람 상대는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내가 말 많이 하고 사람 상대하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성. 그러니까 미리 맞들어 한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또 뭔가를 바꿔도 저기 뭐야, 그 일이 나한테 맞다고 볼 수는 없어. 딴걸 한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야. 꾸준히 한다라는 거. 근데 자꾸 재미없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더 재미없는 거야. 이게 재미없는 건 뭐겠어? 돈이 안 되게 더 재미가 없겠지.
그래, 안 그래요. 어, 근데 그 재미라는 거는 내가 조금 지금은 뭘 바꾼다 하기보다는 지금 바꿔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내년, 후년 정도? 주기를 갖고 조금 노력을 해야 재미가 조금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그걸 해도 변동수나 이게 조금 많이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일을 조금 더 하긴 해야 돼. 이 일을. 그러다가, 내년 연말이나 후년 가서 좀 내가 뭐 바꿔보든지 그래야지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일도 자리 잡힐 것 같아. 지금은 그 재미. 그건 뭐 나한테 뭐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Understand? 네. 궁금한 거.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이제 뭐 결혼이나 연애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한다면 언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뭐 할 수 있는지. 36은 돼야 돼요. 네. 6, 7 정도 돼야지 결혼도 들어오고. 그리고 연상 싫어해? 연상 나름인 것 같아. 뭐 싫어하진 않는데 뭐 이쁘면 괜찮고 아니 나이 들어보면 싫고. 그래 안 그래? 제 얼굴이 그냥 보이나 봐요. 얼굴이 보이시나 봐요. 근데 네. 조금 연상을 만드는 게 좋고 누나 같은 여자를 만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좀 나를 케어를 해줘야 되고 철딱선이 없고 주변 정리 안 되고 좀 뭐가 지저분해. 그러니까 사람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널어놓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안 그러면은 살다가 못 살아 여자가. 학을 뛰고.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가 일일이 정리가 진척이 안 돼. 뒤에서 뒷단돌이 해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좀 아들을 같이 보호해줄 수 있는, 그렇다면 뭐 너무 날만한 여자 말고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좀 누나 같은 여자 만나는 게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잠깐만 내려봐, 마스크. 아, 네. 대선이 써도 돼요? 네. 그런 사람 만나야 돼. 그런 인연줄은 36, 7,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생길 거예요. 그때 만나가 결혼을 하든 뭐 혼인을 하든 결혼을 원래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은 일찍 가면은 한번 갔다 와야 돼. 네. 여자는 그렇게 좋아하거든. 네. 여자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판타지, 그러니까 성적인 판타지를 조금 버려. 성적으로서 성욕이 조금 많거든. 본인이 그런 쪽으로 성욕은 많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결혼 상대는 조금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여자, 나한테 가정적으로 뭔가가 우리가 뭐 앞으로 인생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삶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얼굴보다 머리에 지식이 있는, 머리에 등기 있는 여자 만나는 게 훨씬 더 나아. 인물은 잠깐이에요. 2, 3년이에요. 근데 그 살아가는 데에 대한 태도는 그런 보고 만나야 되는데 배우자 보고 늦게 만나면은 배우자 보고는 있겠어. 궁금한 거? 가장 큰 두 가지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은 일을 바꾸려고 그러지만 바꿔도 별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당장은 그냥 해야 되겠다는 게 저도 최근에 좀 혹시 뭐 그런 마음 없어? 편의점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편의점은 네.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는 하지 마. 네. 그런 거는 해봤자 어차피 돈도 안 되고 내가 재미도 없고 아니 조금 1년 지나면 네. 일이 뭐 새로운 뭐 직업적인 거 새롭게 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옮기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사실 그 회사도 그렇고 그 전에 잠깐 다른 거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했던 게 운동 쪽이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건 헬스장을 차리고 싶다는 게 한 4년, 5년 뒤에 생각인데 그것도 최근에 좀 정한 거예요, 생각을.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는 게 마누라가 있어 동업을 하거나 마누라가 누가 있어야 돼. 혼자 사업은 약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어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 특이하거나 별나야 돼요. 근데 흐리멍텅해. 네. 이리 흥 저리 흥이야. 이것도 저것도 괜찮아. 사업하는 사람 촉이 있어야 되거든. 신기가 있어야 돼. 순간순간에 발휘하는 게 있어야 되고 순간 또끼가 있고 독하고 별난 사람들 사업도 잘하거든요. 우리 영구 대표님처럼. 근데 네. 본인은 그런 자기만의 색이 없어. 색깔의 향이 그냥 직원이나 직장 다니는 거 내가 이제 부모의 복으로 사업이든 뭐든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일을 하면서 내 의견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의견이 많이 끌려가. 무슨 네. 말인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확립하기 힘들어. 그리고 원래 서시자손은 많이 빌고 살아야 돼. 우리 같은 데 많이 다니고 많이 빌고 살아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닦아야 내가 자리가 잘 잡혀. 그리고 이 집이 자손이 귀한 집이야 원래.
어? 그래서 많이 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자리를 잡아놔야 본인이 어떤 결과도 좋은데, 지금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무료점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일단은 뭐, 영적인 거는 제외하더라도, 네. 지금 본인 인성 자체를 좀 내가 바꿔줘라. 그리고 항상 내가 기준점을 두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첫째, 내가 사업을 하든 뭐를 좀 후계하려면, 무당은 아니더라도, 사람은 얼굴에 관상 보고, 그런 사람이 인성을 봐야 돼. 그래야지 일하는 직원도 내가 잘 구할 수 있고, 돈 버는 것도 훨씬 더 내가 이렇게 난 도움이 될 수 있는, 벌 수 있는데, 그냥 당장 내 눈에 단기적으로 앞에서 핫한 발리 하는 것보다 쓴소리를 하더라도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훨씬 더 잘 클 수 있어요. 아까 인격이라고, 그거 바꾸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인격을 어떻게 바꾸는 게? 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은 사업을 내가 뭐 헬스를 하겠다. 네. 뭐 표현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있는 자리에서 일을 꾸준하게 하되 사람 관리하는 법.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법. 내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아이템을 얻는 것보다는 지금은 내 자신이 그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해. 사람 상대하고 어떻게 사람 나를 끌어오고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는 걸 많이 배워놔야 헬스장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안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나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같이 하거나 그렇게 가야 훨씬 더 좋아요. 응? 네. 지금 그런 걸 많이 나한테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인간 사람 상대하는 법. 지금 있는 하는 사업이 뭐 돈은 내가 봤을 때 큰 돈은 아닌데 그냥 생활 정도만 되는 돈이거든. 네. 어 그냥 딱 내 생활 정도만 되는 돈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유지 정도 되는 돈이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사업을 조금 키워서 나중에 뭐 어쨌든가 내가 그걸 나중에 파이든 뭘 하든 내가 뭐가 돼야지 그거 누가 넘기고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고. 지금 해봤자 손해야. 손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일이 풀린다. 이 얘기야. 이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벌이가 나쁘진 만족할 정도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 그냥 내가 그랬잖아. 그냥 네. 내 그런데 지금 그거를 팔아갖고는 돈이 될 정도는 아니야.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나을지 늘리지 마세요. 그냥 그거 하나만 갈리는 것도 힘들어. 그 두 개씩 갖고 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고 뭐 손벌려야 되는 상황 벌어지니까 부모 속삭이지 말고 네. 지금은 그냥 그거 내가 유지하고 조금 더 키우라고. 조금 더 키워서 지금은 돈을 번다 안 번다가 아니라 내 생활하고 유지하고 정도는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갖고 있는 선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내가 1년 정도 내가 공부 좀 더 사람 상대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헬스장 같은 큰 거를 하면 더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우리 집에 헬스장 하시는 신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지금 이거 갖고보다 더 많이 힘들어요. 그건 사람 상대하고 진짜로 왜냐면은 말 한마디에 직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 회원이 바뀌어요. 말 한마디에 싹 옮기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상대하는 거, 내가 사람하고 어떤 인격하고 어떤 내가 사람을 다루는 부분을 좀 많이 배워야 사람 다루는 능력이 조금 부족,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해. 어? 네. 그러니까 그걸 좀 키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 지금은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없어요. 결과 있으면 내가 뭐 돈이 팔아도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결과가 있는 해운년이 아니야. 올해 내년은. 네. 오케이? 네. 결혼도 그때. 그리고 뭐 일도 그때 막 같이 좀 나한테 내가 지금 잘만 싸우고 그때 모든 게 맞물려서 같이 잘 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응?